하나님 말을 기다려서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귀신처럼 잡아내는 거. 네, 어른의 역할입니다. 네, 다음 9번 내려갈게요. 다른 사람이 싫은 손에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본다고 속상해하면서 자기 마음이 앞에 뭐란 말을 못하겠다고 웁니다. 어? 아까 나왔지 않았어요? 네, 이런 막간은 마찬가지죠. 얘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사회생활에 병돼요. 고통을 받아요.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을 때 제대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직장생활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가 뭐를 하셔야 된다? 무슨 기술? 제대로 뭐하는? 화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네. 자기의 답변처럼 어떻게 제대로 하는 기술이 뭐예요? 네가 뭐하면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이걸 달고 살아야 돼. 다음